너 무슨 과자 먹어? 무슨 과자? 오빠 말해. 아빠 이거 설치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야 우와. 애니몰로 TV 수초 100만원치인가요? 미니 헤어도 있고요. 이게 뭐죠? 미크란템 SP 몬테카를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넘어갈게요. 야하! 야? 야, 자, 아까 받아온 100만원 상당의 이 수초들입니다. 다 보면 막 이만이만해요. 막 제 얼굴보다 크고 한데. 일단은 이거를 비어있는 것도 좀 있잖아요. 비어있는 것도 있고 좀 너무 얕은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여기 똑같은 소위를 주문했거든요. 이건 배치한 다음에 그 위에 탈탈탈탈 이렇게 넣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필라멘트 바브를 저 옆 수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네들, 이 필라멘트 바브들. 왜냐면 지금 여기 수초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좀 뜯어먹은 게 있어요. 계속 띄우고 이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필라멘트 바브가 수초들이랑 좀 괜찮기도 한데 안 되는 수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잡아야겠는데. 잡을 수 있으려나? 저 수조로 여기로 옮기도록 할게요. 이건 아직 세팅이 못 보셨죠? 생물이 없습니다 지금. 석자 하입니다. 우선 얘 빨리 잡아보죠. 아, 아싸.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네, 고기를 또 잘못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런 실수를 통한 경험으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골든버거. 몇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물 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초왕 이렇게 한번 다시 세팅하고 나면 환수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겸사겸사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이렇게 물 뺄 때는 여과기 꺼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히터입니다. 히터가 그냥 물 밖에서 가야 되면 나중에 물이 들어갔을 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갈이 전체를 하거나 물을 좀 많이 갈 때는 히터 전원 여부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들 물어보셨죠? 플래티넘 소일이고요. 슈퍼 파우더입니다. 슈퍼 파우더. 굉장히 가는 미세한 입자고요. 집으로 이전하고 하면서 소일 유실이 많이 됐어요. 일단 좀 더 깔아줄게요. 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뭐 그 위에 그대로 붓고 있잖아요. 다른 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준 플래티넘 소일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 기간 썼었는데 분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항상 제가 추가해줄 때는 환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부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적어도 준 소일 이거 뭐 슈가 파우더 요거 쓰실 때는 이렇게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소일을 쓰실 때는 정석적으로 물을 다 빼시고 물이 자박자박하게 하거나 거의 다 없는 상태에서 소일을 추가해 주시고 넣으셔야지 분진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야매죠. 네, 계속 좀 넣어 줄게요. 여기 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뭐 스크래퍼나 아니면 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바닥면을 골고루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종이컵 넣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솔솔솔 뿌려주시면 이렇게 디테일까지 마무리가 쉽게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석자 하이로 다 옮겼습니다. 요건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 수초들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트로징 레펜스들, 미크란테몬, 미니헤어, 대박이에요. 와, 한 방에 다 끝나겠다.
이 새롭게 심을 때는 이 기존 뿌리는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미니 헤어는 저 석자 하이로 갈게요. 자, 물 다 채웠고요. 수초 심었고요. 소위 추가까지 했습니다. 이제 갈래? 제가? 내일 아침에 좀 맑아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야매킴입니다. 바로 전날 통째로 얻어온 이거 있죠? 이 통째로 얻어온 이 미크란테몬이랑 이 수초들을 넣고 그 위에 소위를 부었잖아요. 주신 분도 이게 물 밖에서 오래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느라 이렇게 한 건데 그 이후에 한 척씩 떼가지고 틈었습니다. 통째로 심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정착을 해도 붕 뜬 느낌이 들어요. 여기 단단하게 고정된 느낌이 아니라 붕 뜬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만큼씩이라도 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뭉치 그대로 덮어버린 건데 나중에 여기랑 나눠서 심은 거랑 어떻게 자라는지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명 교체를 하고요. 조명은 저기 석자에 펜던트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을 좀 뚫어가지고 펜던트를 좀 내릴 예정이고요. 보시면 수초를 얻어왔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뿌리에 같이 붙어있던, 예를 들면 이거 주신 분은 파워샌드 비료를 쓰셨었거든요. 그대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샌드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뿌리에 달려있던 검은 소리들도 딸려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뭉치로 수초를 받아오실 때는 바닥 잘 털어주셔야 되고, 제가 그날 너무 급하게 했네요. 소위 같은 것도 다 털어주셔야지 붙어있는 비료나 이런 소유들이 딸려와서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소유 중에 자석에 붙는 것들이 있어요. 자석을 쓰던지 아니면 또 갈색 소유를 더 사서 아예 더 덮어버리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 예쁘지? 물고기 예쁘지? 고마워. 자, 그 펜던트형 조명은 여기 있어요. 이 석자형인데 여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 거고. 아, 이제 또 문제가 필라멘트 바보이 그때 여기로 옮겼잖아요. 얘네가 또 수초를 다 건드립니다. 저 미니 헤어 같은 거나. 음성 수초는 잘 못 건드리는데 미니에어나 뭐 이런 좀 잎사귀 약한 수초들은 다 건드리네요. 필라멘토스 바브는 저희 집에서 퇴출, 이제 초비님 댁으로 갈 겁니다. 일단 이제 이 수조에 조명 교체하고요. 그리고 수류 모터 한쪽에 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장 뚫을 재료가 없어서 뚫기 전에 이 캐실에다가 같이 좀 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트윈스타 SP 펜던트형 모델이고요. RGB이고 이 2세대 모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초가 굉장히 진짜 잘 돼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면 펜던트 거치대가 같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딱 이 선이랑 본체만 있어서 거치대는 제가 보통 그 액자걸이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위쪽에 거치만 해두고 캐실이랑 겹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고 뚫어가지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무슨 과자 먹어? 무슨 과자? 아빠. 말해. 아빠 이거 설치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야! 우와! 대박이다. 우와. 자, 확실히 이 RGB 조명이 오니까 많이 밝네요. 수초가 잘 자랄 것 같고요. 지금은 캐실이랑 이렇게 트윈스타 조명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거치대 오면 위에 세워서 이제 정확하게 펜던트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초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요. 오기 전까지. 와, 그래도 이 조명 바뀌었다고 어항 톤 자체가 바뀌네요. 우와. 좀 이따가 바로 수리모터, 예, 설치하도록 할게요. 뭐해? 유령이라고? 안녕해줘. 네, 수고하세요. 갈게요. 네. 애니멀로우 TV.